자, 오늘은 을유일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을유의 첫인상을 보게 되면 일단 까칠함이 보이죠? 실제로 을유일주는 까칠해요. 뭐 까칠한데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까칠한지 알기 위해서는 일단 이 유금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이 유금의 특성은요? 냉정하고요, 깔끔하고요, 여분 또는 여지가 없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자, 유금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얘는 편관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냉정하고 깔끔하고 여분도 없고 여지도 주지 않는 유금이 편관으로 작용하니까 맺고 끊는 게 지나칠 정도로 분명해요. 이게 그래도 장점으로 발현된다면은 결단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력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편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성을 얘기하려면 그것은 우리가 정관이라고 부르는 그 녀석을 끌어와야 될 거예요. 자, 편관은 원래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독단이라던가 자기 주장, 자기의 룰이 있습니다. 이게 조한 유금이 그것도 일지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강한 독단성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편관이 월에 있었다면 이 독단적인 룰이지만 사회적으로 그게 영향력이 행사가 되겠죠. 사회에서 내 룰을 인정해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일지에만 있으니까 이게 타인한테 인식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만의 룰을 가지고 있고요, 분명하게 끊어내는 힘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까칠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이라도 나와 맞지 않는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어내는 게 을유일주예요. 자, 이러한 유금이 결국에 내 규칙을 따르라, 그게 아니면 안 봐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게 직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직업이 있는데 직이라는 자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은 이 편관이 어떻게 직으로 쓰일 수 있는지를 보아야겠죠? 자, 이게 어쨌든 관이란 말이에요. 편관이니까 조절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모든 직군에는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유금이니까 전체를 굉장히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디테일하거나 뭐 작은 부분, 세밀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아요. 만약에 을유일주가 감독이다, 그러면은 그 을유일주의 감시망을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몰래 뭘 하는 게 안 돼요. 그런 아주 작은 부분까지 캐치해내기 때문에 그런 직군에는 아주 잘 어울린다는 거죠. 빈틈없고 냉정하단 말이죠. 그리고 정확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정확까지 보게 된다, 이러면 좀 더 정밀해지고 굉장히 미세해지는 거예요. 원래 정화 자체가 빛이지만 빛이 모여있는 형태, 모인 빛과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레이저 같아요. 레이저가 정화 영역이란 말이죠. 근데 이 레이저가 유금이라는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만들어진 거니까 반도체 위에 레이저가 있다, 뭔가 굉장히 정밀한 바늘 같은 그런 걸 떠올리셔야 돼요. 물상으로 봤을 때 엊그제 쇼핑하면서 모나미 볼펜을 샀는데 모나미 볼펜에 이름을 이렇게 정동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여기 새겨주더라고요. 새기는 과정을 제가 봤거든요. 레이저가 막 미세하게 움직이고 막 그 펜에 새겨지면서 펜이 막 타오르고 연기가 나고 이러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정화의 영역이다, 이런 걸 제가 떠올렸거든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감독,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특히 그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곳에서 감시하고 감독하는 QC라고 하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잘 맞을 거예요. 디테일한 걸 안 놓치니까. 그런 코드를 연결해서 뭐 직업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대신에 이제 단점은 뭐냐면 안 그래도 얘가 까칠하잖아요. 정화를 보면요, 훨씬 더 까칠해져요. 사람을, 그러니까 병화가 있을 때랑 정화가 있을 때가 좀 다른데 유금의 병화가 있다 그러면은 조금 일반화돼요. 이 을유일주가 까칠함을 유지했지만은 그래도 이제 받아들이는 포용력 같은 게 굉장히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랑 어울리고 쉽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잡담도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화가 있으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연결이 되니까 훨씬 더 까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능력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나나 그런 성격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일반적이지 않은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보면 돼요. 그런 직군에 연결이 되니까. 또는 지지로 사화하고 오화가 있을 수 있겠죠. 사화가 연결되면 사유축이라고 하는 삼합의 구조로 연결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 편관을 조절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해지는 거예요. 편관을 조절하는 게 뭐냐, 을유일주, 내가 이제 여자고 을유일주다, 일지에 있는 편관이 남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사화가 옆에 있게 되면은 남편을 들었다 놨다 합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를 내가 내 의도로 조절하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물론 편관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한정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를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사화가 있게 되면요, 그런 것들을 극복해내요. 내가 남편을 바꿔내는 게 가능하고요. 그런 어려운 것들을 자꾸 극복하다 보니까 정신적인 레벨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사회적인 능력도 갖추게 되겠죠. 그래서 사를 조절하는 데는 사화가 최고다, 을유일주에서는. 근데 만약에 사화가 아니라 오화 같은 게 있게 되면은 이 유금의 이런 디테일, 뭐 정밀한 능력, 이런 감각들을, 예, 화극금을 심하게 해서 유금을 분해해버려요. 해체해버리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남편이 무능력해질 수 있다, 이 오화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오화는 쓰지 말아야겠다. 정화나 사화나 병화 같은 거는 괜찮은데 오화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요. 화를 보더라도 이것들은 만약에 있게 될 거면은 조금 멀리 있으면 돼요. 연 같은데. 연에서 유금을 바로 극하진 않을 거니까요. 그 정도면 괜찮고, 수를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수를 보게 되면 이 유금을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승화시켜내는데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와요. 물론 직으로 쓰인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수나 화만 보면은 이 편관을 나의 직업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 이 금의 틀이 수나 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를 염두하시면 되고요. 물상으로 얘기하자면은 을목이 꽃이고 유금은 화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분 위에 꽃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혹은 절벽에 있는 꽃,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힘든. 그래서 을유일주는 상당히 도도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묘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는 게 을유일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일주 자체로 외로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토를 보게 되면 그래도 현실적인 접근이 되니까 외롭더라도 뭔가 인간사회, 이렇게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게 가능해지겠지만은 토마저 없으면은 그 외로움이 어떻게 극복이 잘 안 되는 사주가 됩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아도취를 하게 되고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게 되고 굉장히 우월해질 수 있는,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는 일주가 을유일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없이 외롭기도 하고요. 뭔가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한없이 자기 자신한테 자아도취할 수 있는 그런 일주라고 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오화를 직접 보게 되면 부부싸움이 잦을 수 있다, 그것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일주를 또 뽑아야죠. 네, 다음 일주는요, 네, 다음 주에 을묘일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